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5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주한미군 발언 쏟아낸 트럼프 정부의 한국 입장 전달이라는 기사인데요. 미 대사관 트럼프 캠프와 소통하되 중립적 접근 모세. 주미대사 미 대선 어떤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 한미동맹 미 대선 결과 관계없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뉴욕 주현동 주미대사는 14일 현재 시간에 한미동맹은 미국 대선 결과 무관하게 제도화된 협력의 연속성상에서 끊임없이 계속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대사관은 어떠한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오는 11월 5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관계 영향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치 매치로 치러질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한미동맹이 계속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조 대사는 지난달 재외공관장회에 참석자 일시 귀국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미국 대선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민주공화 양당의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자극적인 외신 기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오늘 띄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줄이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대폭 증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을 뜻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인사측들과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언급이 선거 유세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트럼프 캠프의 다양한 경로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정확한 인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접근이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아울러 방위비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사는 이날 간담회 지난달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회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은 우리 민생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첨단기술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현재 호조를 보이는 대미 수출과 한미 상호 투자 규모는 물론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미국 국내 입법에 따라 제기되어 온 기존 우려 역시 반도체, 청정에너지, 전기차 등 분야의 새로운 기회로 탈바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 한미 양자 해교 일정에 대해 조 대사는 7월로 예정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와 함께 다수 고위급 교류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한국 정부는 문정부의 때 트럼프와 아베와 함께 한국 죽이기를 했던 실적을 기억하고 있어요. 둘 다 한국을 죽이니까 결과로 아베는 그 자리에 권좌에서 물러나고 트럼프도 물러났죠. 그리고 아베는 죽었잖아요. 하늘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이것도 참 그 바르게 이런 것들이 평가돼야지 그들이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불공정하고 독선적인 한국 반도체 죽이기 주한미군 철수를 앞세워 무조건 주둔비를 올리거나 과도한 관세를 경험한 우리는 주미 대사관의 말만 믿지 않고 자국적 입장에서 제3의 방법을 모색을 강구하고 주변국과 동조를 해서 트럼프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뭐 우리 한국 핵무기의 핵우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저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철수하겠다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놀아날 만큼 우리 한국은 너무 미국이 주한미군 그 방위비 인상할 때마다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제 우리도 핵을 개발하고 미국과 공조도 취해야 돼. 핵을 개발하고 또 제3국과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과 또 일본과 같이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2024년 5월 15일자 주한미군 발언 쏟아낸 트럼프의 정부 한국 입장 전달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